반갑습니다. 지구학의 오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3월 교육청을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텐데 3월 교육청을 보기 앞서서 현재 우리 개정된 지구학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천체 파티에서 조금 약간 그래도 자주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더플러 이펙트. 자, 영어 좀 써봤습니다.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플러 효과가 적용되는 시기. 자, 위쪽이 도플러 효과 시기예요. 네, 아래쪽이 도플러 효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허블의 법칙 시기인데 이런 도플러 효과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한번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 교육청을 모셔서 보기에서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맨 먼저 자 그럼 도플러 효과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한번 살짝 봅시다. 그래야 이게 도플러 효과가 적용되는 한번 뭐 정성적인 의미하고 선생님이 정량적인 의미 뭐 좀 한번 있어 보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게 자 우리 지구에서 자 어떤 별을 관측을 합니다. 근데 그 별이 지구에 접근하거나 멀어지지 않고 정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별빛을 관찰한다고 하자고요. 자, 그리고 별빛이 이제 색깔이 있다고 하자. 색깔이 있으면은 자, 이쪽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고요. 이쪽이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파란색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짧은 거지.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좀 긴 거야. 근데 얘가 그냥 정지 상태에 있으면은 만약에 정지 상태에서 어떤 별빛이 여기서 관측된다고 하자. 이걸 우리가 별의 고유 파장 람다 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별이 공간상에서 움직일 때 나한테 접근할 때도 있고 이렇게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별이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별이 원래 관측되는 이 파장대에서 이 관측되는 파장이 약간 파란색 쪽으로 파장이 관측되는 빛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럼 이때 처음 파장을 람다 제로라고 하고 나중 파장을 람다라고 하면 이 파장의 변화량 이걸 우리가 델타 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별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이렇게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라고 해서 이걸 시선 속도라고 하는데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시선 속도 때문에 파장의 변화 델타 람다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델타 람다라고 하는 거 정의하는 거는요 항상 나중 파장에서 처음 파장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중 파장이 처음 파장보다 짧았잖아. 그러니까 델타 람다의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시선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파장이 짧아지니까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그래요. 파란색 쪽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근데 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일 때도 있어.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인다? 자, 후퇴하는 겁니다. 자, 후퇴하는 경우는 원래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여기서 관측되는 게 이번에는 약간 파장이 긴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요. 그러면 처음 파장 람다 제로가 있을 때 나중 파장 람다가 처음 파장보다 약간 긴 쪽으로 그리고 파장의 변화 델타 람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럼 후퇴할 때는요. 나중 파장에서 처음 파장을 빼는 이 파장의 변화가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지? 나중 파장이 길기 때문에 나중 파장이 처음 파장보다 길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시선 속도의 부호는 항상 파장의 부호 변화에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시선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고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빨간색 쪽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적색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색 편이. 그래서 이거를 도플러 효과를요. 자, 정성적으로. 자, 이런 표현 안 나오는데 선생님 한번 있어 보이게 쓰는 겁니다. 정성적인 변화하고 정량적인 변화. 요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도 이제 시험지 낼 때 뭐 구체적으로 시선 속도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요런 변화고요. 그냥 얘가 접근하느냐 후퇴하느냐 이거 물어볼 때는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별이 접근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시험지 나오는 표현이 기준 파장보다 파장이 짧은 쪽으로 움직여서 청색 편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파장의 변화량 델타 람다가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시선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니면은 이 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파장이 긴 쪽으로 움직이니까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파장 변화가 플러스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선 속도가 플러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양쪽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에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봐봐. 별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선 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파장의 변화랑 델타 람다가 생기는 거야. 아 그럼 시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파장의 변화 델타 람다도 커지겠네. 그래서 이제 시선 속도를 V라고 합시다.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속도. 그러면은 이 관측자가 바라본 별의 시선 속도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속도는요 파장의 변화량 델타 람다에 비례하는데
요게 이제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정확하게는 처음 파장하고 파장의 변화량이 b의 b래요. 그리고 여기다 앞에 우리가 관측하는 건 빛을 관측하니까 빛의 속도 c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가 광속을 의미하는 거고 빛의 속도. 람다 제로는 처음 파장. 그다음에 델타 람다는 파장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우리가 뒤에 이제 허블의 법칙에서 이제 적색 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나와요. 허블의 법칙에서 적색 편이는 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요걸 우리가 적색 편이 Z라고 정의하게 돼요. 알겠죠? 여기 이제 도플러 효과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도플러 효과 적용되는 게 우리 지구학 원에서는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게 있어. 외계행성 탐사 문제가 나올 때는요. 정확하게 시선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로보다는 그냥 시선속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서 별이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정성적으로 청색편이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것만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회전한다고 합시다. 그럼 주변에 이제 행성도 있겠지만 별만 가지고 봐볼게. 자, 근데 별이 회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치고 관측하는 우리 관측자 우리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자고요. 여기 있으면 항상 이런 거는 보통 네 군데를 봐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네 군데를 그려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방향을 그 순간 움직이는 속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자, 표시를 해주면은 항상 도플러 효과에 의한 파장 변화가 나타나려면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있어. 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얘나 얘는 움직이는 속도는 있어도 시선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여기는 시선 속도가 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시선 속도도 역시 이것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접근하잖아. 그럼 얘는 접근하니까 접근이네. 그럼 파장이 짧은 쪽에서 나타나는 청색 편이가 나타날 거고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그럼 파장 변화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시선 속도의 부호도 마이너스겠구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야 돼. 반대로 여기서는 후퇴하고 있구나. 그럼 얘는 파장이 긴 쪽으로 움직이는 적색 편이가 나타나겠구나. 그러면 파장의 변화량 델타 람다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러면 시선 속도의 부호는 그대로 파장 변화 부호가 똑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면은 A하고 C에서는 파장이 똑같겠지. 그리고 파장이 가장 짧게 짧은 쪽에서 나타나는 건 B가 가장 짧은 쪽에서 파장이 가장 긴 쪽에서 나타나는 건 이렇게 뒤쪽에서 나타나겠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림 가지고 접근 후퇴 해석하고 청색 적색 편이 그리고 파장 자체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나오는 형태가 그림에서 이렇게 도플러 효과를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도플러 효과 파장 변화나 이런 청색이나 적색 편이를 주고서 얘가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정성적으로 접근 후퇴를 청색 적색 편이하고 비교하는 거 같이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양쪽으로 나올 때는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외계행성 탐사보다는요 허블의 법칙에서 양적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허블의 법칙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우리 지구에서 어떤 외분화를 관측을 해요. 자, 외분화를 관측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외분화가 이렇게 후퇴하는 속도가 있겠지. 그리고 외분화까지 거리 r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외분화하고 외분화의 후퇴 속도의 관계를 알려면은 일단 외분화의 후퇴 속도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후퇴 속도를 구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주냐면은 이렇게 이 외분화를 관측하는 파장을 줘요. 그리고 이쪽이 뭐 청색 파장이고 이쪽이 적색 파장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기준 파장이 있어. 기준 파장 람다 제로가 있는데 람다 제로가 뭐 예를 들어서 4000 옹스트롬미터라고 합시다. 4000 옹스트롬미터. 근데 이 외분화에서 관측하는 파장 나중 파장을 보니까 요 나중 파장이 예를 들어 4100 옹스트롬미터에서 관측이 됐어요. 이렇게 관측값을 줍니다. 그러면은 일단 파장 변화랑 델타 람다는 얼마가 나와요? 4100에서 4000을 빼면 되는 거니까 파장 변화가 100 옹스트롬 나오겠지. 그럼 이게 적색 편이가 되는 건 아니야. 적색 편이는 항상 처음 파장 람다 자료에서 나중 파장 델타 람다를 람다의 비 이게 적색 편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그럼 동일한 외분화가 있을 때 항상 같은 외분화는 후퇴 속도는 하나를 가질 거니까
그럼 동일한 외부는 하면은 아 파장 변화는 모두 다 어떤 파장에서는 똑같게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후퇴속도로 가보자. 후퇴속도 V는 광속 C에다가 후퇴속도 Z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똑같냐면요. 적색편이 Z가 동일한 거야. Z가. 만약에 여기서 적색편이 Z를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처음 파장은 4000옹스트롱이고 그 다음에 파장 변화가 4100하고 4000 빼는 거니까 100옹스트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적색편이 Z가 얼마가 나와? 40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어떤 파장 때서든 적색편이가 40분의 1로 똑같은 거지 파장 변화가 델타람드로 똑같은 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요 은하에서 관측되는 파장 4000옹스트롱짜리가 하나 있는데 요 파장이요. 만약에 4010옹스트롱이 기준 파장이었던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요거는 나중 파장 관측하는 게 100옹스트롱이 변해가지고 요게 4110옹스트롱미터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적색편이가 40분의 1로 똑같은 거니까 40분의 1은 4010옹스트롱미터 분해. 나중 파장을 요것도 람다라고 나보자. 그럼 나중 파장을 람다에서 4010옹스트롱미터를 뺀 값 요게 40분의 1로 똑같아야 되니까 요게 100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요 전체 적색편이가 똑같다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빛의 속도는 보통 3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적색 편위가 40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0하고 여기 약분되니까 4가 될 거고 앞에 값은 4분의 3이니까 여기 0.75네. 그럼 0.75 곱하기 10의 4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후퇴 속도가 얼마가 나와? 7500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도플러과를 이용해서 이제 후퇴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뭘 적용하냐면은 허블의 법칙 V는 H 곱하기 R을 적용하는 거야. 그 허블의 법칙에 적용할 때도 이때는 좀 단위를 좀 주의하세요. 허블의 법칙은 보통 외부의 후퇴 속도는 킬로미터 퍼 세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파섹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거기에 10의 6제곱을 하는 메가파섹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허블 상수가 최근에 쓴 허블 상수가 보통 75km per sec per megaparsec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방금 구한 이 후퇴속도 있죠. 이걸 이제 허블의 법칙에다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후퇴속도 얼마였어? 7500km per sec 이렇게 됐네. 근데 허블 상수가 75야. 그럼 여기다 거리 r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럼 이 외분하까지 거리는 값은 100이 나오고 그럼 단위는 100megaparsec 이렇게 나와요. 혹은 메가가 10의 6제곱이니까 이거 파색으로 나올 수 있어. 파색으로 나오면 10의 6제곱에 100을 곱하는 거니까 10의 8제곱 파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3월 교육청을 대비하는 쌤이 이제 첫 번째 캐스트로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천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의 물리량의 포크슨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런 도플러과 이용되는 거는 워낙 예전 지구학원에서도 지구학원이나 2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인데 이런 외계행성 탐사 같은 경우에는 지구학원에서 되게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도플러과 이용한 허블의 법칙에서 외분하까지 거리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외분하의 후퇴 속도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워낙 지구학2에서도 출제가 많이 됐던 거니까 도플러과와 같이 묶여서 나오는 도플러과 자체 내용 그리고 도플러과를 이용해서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거 그리고 허블의 법칙에서 계산 내용들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꼭 좀 잘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캐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더욱더 좋은 캐스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